꽃빌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동두천시 생현동에 위치한 대규모라고 하니까 사이즈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무려 12개 동 145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신축빌라 단지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요, 투룸, 쓰리룸, 그다음에 쓰리룸에 테라스까지 있는 그런 형태로 다양한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뒤에 보이는 테라스 타입입니다. 테라스만 13평이 넘기 때문에 넓은 주거 공간과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3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집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은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필로티 구조로 해서 안쪽에 약간 벙커 주차장식의 그런 주차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 공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1호선 지행역까지 500m입니다. 도보로 한 6분,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호선을 이용하셔서 출퇴근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인근에 초등학교도 위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의 중심가 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인프라면 인프라, 상업시설면 상업시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한 오늘의 현장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같이 출발해 보실게요.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은요, 쓰리룸 타입인데 정말 넉넉한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쓰리룸 타입 좀 안에 도와드릴게요. 전실부터 좀 안에 도와드리면요, 정면에는요, 블랙 프레임으로 해서 화면도 주문 트랜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닥 부분과 복체 부분은 이렇게 폴리싱 처리가 된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일과소등 스위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키 큰 자 화이트톤으로 색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 매일 신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신발 수납 공간은 이렇게 열어드리면 넉넉하게 안으로 쭉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목이 긴 신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쓰리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포인트가, 가장 큰 포인트가, 이 거실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테라스 공간이 정말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테라스 공간만 18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거실 부분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바닥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깔끔하게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이 분리형으로 약간 좀 분리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창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으로도 전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부터 안내 좀 도와드리면, 거실 아트월 공간 대형 포쉐린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디플 해 놓으셨는데, 여기 대형 TV 벽걸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탠드로 놓으셔도 되는 넉넉한 아트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지금 쇼파는요, 큰거 갖다 놓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앵글만 그냥 잡아봐도 넉넉하게 5인용 소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소파 자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천정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좀더더 높게 올라가고 개방감이 좋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보면요, 거실 사이즈는 4320 나옵니다. 넉넉한 거실 공간 준비되어 있어요. 좌석 놓고 가족분들이 식사를 거실에서 하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쪽에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앵글 돌려서 주방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테라스 부분은 맨 마지막에 좀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주방 공간도 넉넉하게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냉장고 자리가 한 대 있다는 점,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좀 도와드릴게요. 주방 벽체 부분은 폴리싱 처리된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식탁등도 참 이거 뭐라고 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쁘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은요 넉넉하게 4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부분 가보면요, 주방 상부장과 하부장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주방 수납 공간 준비를 해주셨고요. 냉장고 자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들어갔을 자리 준비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DP가 되는 거고요, 옵션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기역자동설의 주방 상판 위에는 보시면 하이라이트 3구 준비되어 있고요, 히든 후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 자리도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보일러실 겸용인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DP가 되는 겁니다. 예, 옵션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위에 올려 놓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워시타워 자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옆쪽에도 환기창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 부분 안내 도와드렸고요. 안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 안방도 지금 테라스가 안방까지 이어지게 이렇게 테라스가 전체가 다 테라스예요. 예, 테라스 공간이 넓게 준비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방 공간 가볼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안방과 이렇게 거실 공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공간도 저 안쪽으로 이제 부비옥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예. 이쪽 환기창까지 나가는 공간 사이즈는요, 이쪽은 3536, 요 큰 테라스 나가는 곳까지 3536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폭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요 사이즈가 정말 엄청 넓을 것 같은데, 여기가 4871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좌우로 넓게 나와 있는 그런 안방 구조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침대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이쪽 공간에 드레스장을 붙박이장을 시공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요 한 12자 정도 나오는 붙박이장 사이즈가 준비가 될 것 같거든요.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 예, 3577 거의 12자 조금 안 되는데요, 요 정도에다가 붙박이장을 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다, 그렇게 말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부욕실 한번 가볼게요. 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채광창이 환기창이 많기 때문에 집이 밝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고요. 부부욕실 가보면요, 부부욕실 공간 일단 여기는 환기창은 없습니다. 대신에 환풍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 수납장, 그 다음에 유리 거울, 그 다음에 앞쪽에 젠다의 선반 조그맣게 준비하셨고요. 세면대 양변기 준비되어 있네요. 일반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앞에서 샤워하시기에는 공간이 조금 작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현장에 오셔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너 선반 하나 준비를 해줬어요. 안방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다른 공간도 한번 가볼게요. 빨리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이쪽에 나오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은 없는데요, 일단 환풍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젠달 선반, 세면대 양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가 보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해요. 예, 넉넉하게 되어 있고 통합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물 튀기는 게 조금 그렇다 하시면 들어오시는 분이 여기다가 글라스 파티션 튀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메인 욕실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 두 번째 침실 가볼게요. 두 번째 침실도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채광창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두 번째 침실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일단 이쪽, 예, 이쪽 환기창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는 3300 거의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채광창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도 3329 거의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예 방 주셔도 됩니다. 3종 가구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방마다 보일러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쪽 건너가서 세 번째 침실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침실은 조금 작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다용도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 그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별도의 그 옷을 놓으실 수 있는 아니면 가전제품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나가는 베란다 지금 다용도실 쪽으로 나가는 사이즈는 1900 좀 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폭으로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 여기는 2377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해서 저쪽에 지금 워시타워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바깥쪽에 테라스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테라스 공간이 이 집의 거의 반 이상은 테라스가 사이즈가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적으로 이 옆쪽을 다 쌓아놨고 앞쪽엔 또 안전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인조잔디를 일부 좀 깔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좀 깔아 놓고 위쪽에 지금 이렇게 DP를 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닝 같은 거 치셔갖고 이용을 하셔도 돼요. 카페테리아도 가능하시고 요 정도 사이즈시면 여기서 가족분들끼리 바베큐 파티도 가능한 그런 구조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과도 맞동이 아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 앞쪽 집은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사이즈 다시 한번 이렇게 봐드리면 18평이 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외부에 실외에 나가서 가족분들이 나가실 필요 없이 집안에서 이런 공간을 피크닉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하고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테라스가 있는 3룸 타입 어떠셨나요? 정말 3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행역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정말 대규모 신축 빌라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에 건물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임스톤으로 다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고급스럽고 멋진 외관이 지어진 이 집 영상 위에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요 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고요. 인근에 있는 신축 현장도 비교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